우리는 이 십자가를 cross, 영어로 말하는 cross라는 명사로 말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최초 저 십자가는 cross라는 명사가 아니라 crucifixion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,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동사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. 우리 저 십자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못 박는 행위, 그러니까 예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러한 행위, 그 과정으로서 저 피 흘리심, 단순히 피 흘려서 굳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영원히 피 흘리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저의 간단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